높습니다, 지금. 비교적 어렵지 않은 지금 뱅크샷이에요. 그렇죠. 이 정도면 좋은 공이죠. 투뱅크로 맞아도 되는 상황이죠. 놓치지 않은 마르티네스 2점 차. 빨간 공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갔어요. 네. 빨간 공이 너무 두껍게 맞아서 그렇죠. 예. 아, 짧게 보나요? 네. 노란 공 어떻게 처리하는지. 아, 이번에도 얇게네요. 참 얇게 치면서도 잘 끌어냅니다. 잘 치네요. 연속 3점. 마르티네스 지금이 기회일 것 같은데요. 네. 예. 승부처예요. 보통 저렇게 얇은 두께를 맞추고 나면 내 공이 백스핀으로 각을 만드는 게 어렵거든요. 근데 워낙 샷 자체 당점의 정확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원백 지금 갈만하죠. 원백 노리죠. 한번 얇게 맞아서 뺀 적이 있거든요. 야, 이번 두께 잘 들어왔네요. 자, 역전에 성공합니다. 13대 12. 하이런 나왔고요. 하이런 동시에 나왔죠. 지금 같은 리딩에. 지금은 정확하게 들어갔죠. 네, 최적 두께예요. 김재근 선수가 이렇게 만약에 2세트를 내주게 된다면 아, 쉽지 않겠는데요. 그렇죠. 뭐 대세는 지금 마르티네스 선수로 좀 꺾일 수가 있죠. 그러기 위해서는 마르티네스는 반대로 2번 공격을 잘해야 됩니다. 아, 공이 근데 상당한 네, 난이도가 느껴집니다. 뭐 노란 거 오른쪽으로 끌어봐야 내공이 짧게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. 5 쿠션은 네. 비껴치기에는 또 노란 공과 흰 공의 각이 너무 좁고 뱅크샷도 마땅치 않고 빨간 공을 선택을 하는데 횡단으로 노릴 수도 있죠. 이렇게 되면 아 정말 어려운 배치입니다. 오, 원백스 여기서 원백을 성공하는 마르티네스. 원백은 상상도 못했습니다. 저 대포알처럼 뚫고 나가서 이 어려운 공을 맞춰버리네요. 마지막에 지금 네. 7점이 나왔죠. 뱅크샷 세 발 포함. 대포알처럼 뚫고 나갔어요. 한 번 또 밀리죠. 3쿠션 이후에. 아, 굿샷이에요. 승부수를 띄웠네요. 네.